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은정입니다. 일단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알려드리면 제가 시청자분한테 사기를 당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구독자 이벤트, 컴퓨터 조립해주는 이벤트 있죠? 그거를 지금 한 두 달 정도 진행을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에 다른 영상 마지막 부분에 언급을 했었는데 그래도 공지로 지금 따로 남겨가지고 이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간단한 이유라도 먼저 남겨드리지 않은 점 먼저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은 그거에 대해서 좀 자세한 내용이 될 텐데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면서 제가 좀 감정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보기 싫으신 그런 분들은 영상은 중지를 지켜주시고 이 내용에 대해서 댓글로 요약을 적어둘 테니까 그것만 보시는 걸 조금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얘기를 시작을 해보자면 제가 시청자분들 컴퓨터를 조립하는 이벤트를 멤버십 가입한 분들을 대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뽑아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5월달 이벤트에서 당첨되셨던 분 컴퓨터 영상도 이미 올라가 있을 겁니다. 유튜브의 영상은 6월인가? 아마 그때 올라갔을 거예요. 근데 그 시청자분이 저한테 사기를 쳤습니다. 그 영상 내용도 보시면 알겠지만 그 컴퓨터 견적 맞출 때 시청자분이 원하시는 사양에 비해서 좀 부족한 돈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좋은 부품이 있으니까 그거를 반값에 드리고 그냥 나머지 부품을 좋게 맞춰라고 해가지고 컴퓨터를 맞춰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부품은 시청자분 사비로 구매를 하셨고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는 저한테 이제 반값으로 구매를 하셨었어요. 근데 그 시청자분한테 돈은 그때 안 받았습니다. 안 받았다기보다는 못 받은 거죠. 그 시청자분하고 이제 진행이 어떻게 됐는지 제가 조금 알려드리면 제가 5월 구독자 이벤트 시작하면서 추첨을 해가지고 메일을 다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거기 메일에 디스코드 주소 해가지고 여기 와서 이제 이야기를 나눠야 된다고 연락을 보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5월 19일 날 그 디스코드에 접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일정을 좀 맞춰가지고 5월 21일 날에 통화로 그 디스코드 통화로 견적을 짰습니다. 근데 컴퓨터 구매하시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시길래 제가 일주일 정도 기다렸다가 5월 29일 날에 언제쯤 주문하냐고 물어보니까 이제 5월 30일 날 책상이 와야 주문해 주신다고 하셨다고 뭐 근데 책상이 안 와가지고 지금 좀 늦는다. 주문을 해주신다고 하는 건 부모님이 사준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래도 뭐 그냥 늦을 수 있으니까 근데 뭐 그 정도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네, 그 정도는 충분히 이해해가지고 그냥 기다렸는데 또 연락이 없으시길래 6월 7일 그러니까 일주일 또 지나서 연락을 하니까 6월 8일에서 11일 정도쯤에 이제 컴퓨터를 구매하신다고 합니다. 저도 뭐 충분히 뭐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했어요. 그리고 6월 11일 날 컴퓨터를 구매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품은 6월 12일 날 도착을 했고 컴퓨터 조립 같은 경우는 6월 17일 날 완성이 됐습니다. 이 컴퓨터 조립이 늦었던 이유는 제가 그 달 안에 부품을 구매를 해달라는 이유가 저도 이것만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도 다른 영상을 만들어야 되고 다른 일정 같은 게 있고 영상도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정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달 안에 하려고 최대한 기한을 그 정도쯤에 비워두는데 그때 해결을 못하면 이제 다음으로 밀렸을 때 뭐 일정이 차 있거나 이러면 컴퓨터 조립이 부품이 와도 당장 제가 못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최대한 빨리 해드리려고 17일 날에 컴퓨터가 완성이 됐어요. 근데 제가 시청자 컴퓨터 분 조립은 수동으로 오버클럭까지 다 해서 드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버클럭까지 하는데 18일 날 완성이 될 줄 알았는데 컴퓨터 이제 뭔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컴퓨터가 이제 오버클럭까지 작업이 완료가 된 게 20일 날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21일 날 배송을 해드렸어요. 근데 그 컴퓨터 비용 같은 경우는 제가 그때까지 계좌를 안 알려드렸어가지고 그때까지는 못 받았었죠. 근데 제가 그래서 6월 27일 날 그래픽카드 비용을 달라고 이제 계좌를 드렸죠. 근데 그날에 시청자분이 7월 달쯤에 돈을 드려도 괜찮냐고 물어보셨어요. 억지 아니라고 뭐 연락처랑 집주소까지 이름이랑 다 주셨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냥 괜찮다고 했죠. 그 돈쯤이야 뭐 늦을 수도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해서 그리고 나서 제가 일주일 또 지나고 7월 4일 날까지 돈이 안 들어오길래 연락을 드렸어요.
비용 지급이 정확히 언제 되는지, 왜냐면 7월 달쯤이라고 했으니까 7월 초인지 중인지 말인지 제가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7월 말쯤에 돈을 준다고 하고 급하게 쓸 곳이 있다네요. 그래서 뭐 그것도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7월 말까지 돈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8월 1일 날에 연락을 드렸어요. 언제 돈 주냐고. 근데 답변이 없으셨어요. 근데 이것도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면 한 달이나 지났고 예, 카톡 같은 메시지가 아니고 디스코드이기 때문에 또 알림을 제대로 못 봤을 수도 있잖아요.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그런 경우가 꽤 많기 때문에. 그래서 답변이 없으시길래 또 일주일 기다렸습니다. 8월 9일 날에 한 번 더 연락드렸어요. 그건 답이 그냥 아예 없으셔가지고 3일 딱 더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이후에는 그냥 알아서 처리한다고. 그리고 나서 8월 11일 날 장문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 일이 생겨서 지금 많이 혼란스러워서 급한 대로 저한테 먼저 연락을 드린다고 하네요. 일단 본인은 17살이고 자퇴를 했다고 합니다. 가정사도 많이 안 좋아서 제대로 생활이 많이 힘들고 집에 들어가기 싫기 때문에 돈이 정말 없는 상태가 아니면 거의 대부분 찜질방이나 PC방에서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부족해져서 뭐 알바, 청소년이 할 수 있는 알바들을 막 다 한대요. 근데 그러다가 제 유튜브 영상을 봤대요. 제가 어느 시청자분 컴퓨터 조립하면서 수냉쿨러 그때 뭐였는지 저도 정확하게 기억 안 되는데 뭐 아무튼 20만원 정도 되는 걸 공짜로 주는 거 보고 그거 보고 지원을 해서 컴퓨터를 사는 척 가격이 부족하다고 하고 제가 무료로 고가의 제품을 주도록 유도를 해서 그거를 받고 바로 팔아서 차익으로 생활에 보태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미 사기할 거를 마음에 먹었어요. 근데 제가 궁예질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생활이 아무리 안 좋게 생활을 하더라도 그런 영상을 한번 본다고 해서 바로 사기를 칠 거라고 마음을 먹었다는 거는 그 이전에도 사기를 쳐왔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소리예요.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컴퓨터 살 돈을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고나라에서 사기로 돈을 모으고 이제 저한테 알려준 주소는 친구 집 주소인가 봐요. 본인 집 주소를 알려줄 수 없어서 친구 집 주소로 이제 배송을 시켰대요. 그리고 저한테 받은 컴퓨터는 230을 팔았고 한 90만 원 정도 차익을 남겨서 친구한테 뭐 컴퓨터 받아준 거하고 입막음 비용으로 15만 원 주고 남는 돈으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중고나라에서 사기를 친 걸로 고소를 먹었대요. 근데 이번에 7건을 고소를 먹었대요. 그리고 그러고 나서 4건을 합의를 보고 나머지 3건은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돈이 아니어서 3건은 고소가 돼서 사호 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거 보니까 뭐 소년 뭐시기 그러니까 뭐 성인 아니고 이제 어린 친구들이 받는 그 뭐 그건가 봐요. 그러니까 어린다는 소리는 맞겠죠? 이것도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아무튼 사호 처분을 받았대요. 그러고 나서 뭐 생활해야 되니까 매일 일을 할 수밖에 없었대요. 근데 사호가 수강명령이 40시간을 해야 되는데 생계유지 때문에 수강명령을 이수하지 못했대요. 그래서 보호처분으로 변경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재판이 열리면 대학 면접이나 회사 면접에서 수사기록이 남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말 재판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생활하는데 말고 남는 돈 생활하고 하는데 필요한 돈 빼고 쓰고 남은 돈, 아무튼 그런 돈으로 매달 계속 1에서 3만 원 정도 돈을 보낸다고 해요. 그리고 2만 2천 원 정도 여유가 남아서 그 돈 먼저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죄송하다고 나중에 다시 연락을 준대요. 근데 제가 진짜 앞부분 보고는 그렇게 화가 안 났거든요. 왜냐면 지금까지 제가 그렇게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살면서도 쓰레기 같은 사람들을 워낙 많이 봤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뒷부분을 보고 화가 났던 이유가 첫 번째로 결국 자기가 재판 열리면 안 되는 것 때문에 나한테 고소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첫 번째로. 그러니까 저한테 죄송하다는 소리가 먼저 나오는 게 아니고 자기 변론만 먼저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러면 돈이라도 빨리 갚을 생각을 해야지 본인 생활하고 남는 돈으로 매달 1에서 3만 원을 보낸다는 거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39만 원 중고로 글카를 그때 드리기로 했는데 그러면 3만 원씩 준다고 해도 그럼 제가 돈 받으려고 13개월을 기다려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글만 써서 나한테 보낸 거. 그러니까 죄송하다고 할 거면 최소한 전화번호를 물어가지고 저한테 연락을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적어도 최소한 목소리로 그러니까 실제로 볼 수는 없어도 최소한 말로
글로 저한테 하는 게 아니고 말로라도 사과를 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이 세 가지 때문에 정말 정말 화가 났었어요. 이걸 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하루 뒤에 그래서 돈은 안 갚아도 될 것 같고 영상 올리고 끝낸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냥 죄송하다고 글자 남기고 그 뒤부터 아직 두 달 정도 가량 지난 지금까지도 연락이 없으세요. 근데 저는 지금 제가 이렇게 사기만 그냥 한 번 당한 거면 그냥 솔직히 뭐 그냥 뭐 별별 사람 다 있으니까 그냥 이걸로 넘어가자 생각하고 별 상관없이 진행을 했을 수도 있는데 그 제가 지금까지 이 이벤트를 진행을 하면서 문제점이 너무 많았어요. 첫 번째로 제가 이벤트를 추첨을 하면 메일을 보내요. 당첨자분한테. 근데 메일 답변이 안 오는 분들이 생겨요. 전 최소한 그래도 답변으로 아 이번 이벤트는 진행하기 힘들겠다. 근데 이런 분들도 많습니다. 이번 이벤트는 진행하기 힘들겠다고 답변을 오시는 분들도 계신데 아예 답변 안 오시는 분들. 근데 처음에는 그냥 무한정 기다렸어가지고 일정이 계속 늦어지고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이제 계속 그래 한 두 달 정도였나? 계속 그러니까 바뀌지가 않아가지고 이제 이틀 안에 메일에 답변이 안 오면 그냥 다음 순번으로 무조건 넘긴다고 하고 다음 분한테 메일을 보내고 있었어요. 최근에는. 근데 이제 두 번째 개인적으로 이제 메일에 답변이 와서 답변을 드리고 이제 디스코드로 오라고 했는데 디스코드로 안 들어오시는 분들 그분들 같은 경우는 진짜 답변이 왔잖아요. 답변이 와가지고 이제 보냈으면 들어와야 되니까 그분들은 기다렸어요. 진짜 저 진짜 그분들 같은 경우는 계속 그래도 기다렸었는데 그런 분들도 꽤 많았습니다. 아, 근데 이 정도 분들까지는 제가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가 제일 큰 문제. 연락이 나와서 디스코드 들어오고 연락 그 이제 전화 통화까지 해가지고 견적 다 맞추고 언제쯤 컴퓨터 사겠다까지 끝내고 나서 시간이 지났는데 갑자기 그냥 디스코드 나가거나 아니면 그냥 연락을 무슨 디스코드 아무리 보내도 그다음부터 답변이 안 오시는 분들. 이분들은 진짜 큰 문제가 분명히 난 다 맞추고 일정까지 짜놓고 그때까지 무조건 기다려야 되니까 다음 순번한테 메일도 안 보내잖아요. 근데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분들 때문에 막 2주, 3주 정도 지날 때까지 진행 안 되니까 이분들 때문에 다음 달로 밀려요. 그러니까 컴퓨터 이벤트에서 진행이 제대로 안 됐던 부분들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컸어요. 그 맞는 일정 안에서 진행이 돼야 정상적으로 진행을 할 텐데 그 일정이 안 맞춰지니까. 근데 여기서 좀 더 크게 문제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이 사기 당하기 전에도 세 번째 연락 다 되고 나서 노쇼 하시는 분들이 제가 무료로 뭔가를 안 줬을 때 생기는 경우가 전부였어요. 제가 뭔가 드리겠다 한 분들은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내가 뭐 부품 아 컴퓨터 견적 맞추는데 아 저희 집에 이거 남아가지고 그냥 이거 그냥 드릴게요. 뭐 이런 거 안 한 분들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이 시청자 컴퓨터 조립 초창기에는 아예 없었는데 어느 정도 영상이 올라가고 제가 공짜로 부품이 준다는 영상들이 어느 정도 이제 나오고 나서부터 이런 분들이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 확실하진 않지만 지금 이렇게 사기친 친구처럼 제가 부품을 안 준 것 때문에 노쇼했을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게 섞여가지고 좀 현타가 왔었어요. 거의 한 달 넘게. 왜냐면 그때 보시면 알겠지만 한 8월 초 쯤 그때 영상 이후부터는 제 개인 컨텐츠가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하나인가? 거의 대부분 그냥 광고라든지 아니면 가서 컴퓨터 설치해준 영상 그리고 최근에는 뭐 글카 그냥 새로 나와가지고 하는 영상들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벤트 있을 때 제외하고 제 개인적으로 뭔가 연구해가지고 하는 컨텐츠를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냐면 너무 이것 때문에 좀 그냥 개인 컨텐츠를 할 그런 힘이 안 났어요. 그러니까 개인 컨텐츠를 하는 것도 내가 이제 재미있고 뭔가 기분이 좋아서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가 되고 나서부터 기분이 좀 많이 안 좋았어가지고 별로 그렇게 컨텐츠 구상을 크게 하지 않고 하는 컨텐츠들만 계속 진행을 했었습니다. 최근에서야 조금 이제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 시청자 컴퓨터 조립 이벤트를 했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첫 번째로 유튜브에서 부품이라든지 막 그 장비들 이런 거 공짜로 주는 거 막 메일로 댓글 달아가지고 하는 이벤트를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유튜브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그런 보상으로 하는 그런 컨텐츠 가지고 구독자 수를 올리는 거는 제재를 한다고 돼가지고 아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그래도 하고 있는 이유가 시청자분들이 제 영상을 봐주기 때문에 조회수가 나오고 그 조회수 안에서 광고를 보시면서 광고 수익이 나가지고 제가 유튜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봐주시는 분들한테 제가 어느 정도는 돌려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제가 좀 좋아하면서도 시청자분들한테 가장 좀 크게 와닿을 만한 그런 걸로 기획을 한 거였어요. 근데 비용이 없이 그냥 영상 보는 사람 모두한테 이 기회를 준다면 노쇼 문제가 엄청나게 심해질 거기 때문에 멤버십 혜택 중에서도 막 비싼 것도 아니고 제일 최저예요. 2,000원짜리 그거 가입한 분들 이상으로 전부 다 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놨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노쇼 문제가 많이 생기긴 했지만 여튼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이벤트를 계속 진행을 한 거였어요. 그렇게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정확히 뭐 100만 원이면 100만 원, 50만 원, 5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냥 무조건 지원해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시청자분들의 상황에 맞춰서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도와드리고 이렇게 했던 거였거든요. 그냥 전 좋은 그 돈으로 이제 부품을 이제 더 드리는 건 좋은 마음으로 했던 거였어요. 근데 이제 그런 좋은 마음을 나쁘게 마음을 먹고 이렇게 하려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생겨가지고 그것도 그냥 일반적인 시청자가 아니고 멤버십을 가입하는 돈을 저한테 멤버십을 내면서까지 그거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에서 좀 굉장히 충격을 먹었어요. 물론 세상에 나쁜 사람들이 정말 많고 쓰레기도 정말 많다는 건 저도 알고 있지만 저한테 이런 일들이 여러 번 생기다 보니까 좀 기분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제가 이전에 다른 영상에서 얘기를 하고 10월쯤에는 이제 좀 재정비가 돼가지고 이 이벤트를 다시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체계를 잡아서 진행을 할지가 좀 생각이 안 났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방법으로 다 해도 결국 연락이 안 되거나 혹시 연락이 되더라도 이렇게 연락 이후에 두절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뭐 해결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조금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받아야 될 것 같아서 이 영상을 올린 것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이벤트가 아니더라도 뭐 다른 이벤트로 여러분들한테 돌려드릴 만한 그런 좋은 생각이 있으시면 댓글에다가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를 해서 혜택을 재정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까지 시청자 컴퓨터 조립 이벤트는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제 좋은 의미로 본인들이 컴퓨터 조립하는 걸 기다렸고 저한테 조립을 받아가지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이때까지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런 목적으로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도 저도 알고 있고요. 근데 아무리 그렇게 좋은 사람이 많아도 결국에 그 나쁜 사람 한 명 때문에 좋은 사람 전부가 피해를 봐가지고 그냥 아예 보류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도 이제 그 혜택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들한테 어떻게 돌려드릴 수 있을지는 제가 커뮤니티에 이제 멤버십만 볼 수 있는 게시글로 올리도록 할게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건 그분들한테만 이제 따로 그 요청사항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걸로 일단 대체를 해서 최대한 보상을 해드리는 걸로 일단 바꿔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멤버십 혜택을 기대하고 저한테 멤버십 가입을 하셔서 기다려주셨던 분들 그분들한테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글로라도 공지를 조금 더 빨리 올려가지고 그분들이 기다리는 일이 없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여튼 재밌거나 이런 좋은 컨텐츠 보려고 지금 이 영상을 들어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분들한테도 죄송하고요. 이 다음 영상부터는 이런 일이 최대한 없도록 제가 조치를 해서 좋은 영상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